하나, 둘, 셋. 기카. 안녕하십니까, 태종태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빅브의 커뮤니케이터 빵석입니다. 커뮤니케이터 빵석님이 오셨는데, 영상에 자주 나오지 않으셨지만 저희가 투어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저희 작품들이나 과학적인 그런 원리들을 설명을 해주시는 저희 과학 커뮤니케이터 빵석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할 주제의 큰 키워드는 일단 이그노벨인 것 같은데, 이그노벨, 이그노벨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미국에서 한 과학 잡지가 대중들에게 과학적인 흥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약간 노벨상을 패러디해서 바꿔서 만든 그런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노벨상보다는 좀 더 쓸모가 없고 특이하고 엉뚱하고 그러니까 꼭 도움이 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을 상을 주는 그런 건데, 또 이 안에서도 되게 많은 카테고리가 있어요. 문학상도 있고 유치학과상도 있고 기계공학과죠? 저 네, 기계공학과 졸업했습니다. 유치학과도 기계공학에서 배우나요? 유치학과 네, 배웁니다. 저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실험은 한지원님이라고, 2000몇 년도였죠? 2017년도에 한지원님이 고등학생 시절로 알고 있어요. 그때 유체역학 부분에서 재밌는 주제로 하나 했었죠. 하여튼 혹시 그 직장인들의 필수 음료가 뭔지 아시나요? 카페인 음료. 카페인 음료. 카페인 음료인데 커피 맞아요. 커피. 혹시 커피 들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다가 쏟으신 적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자, 머그잔과 커피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평소에 이런 커피잔을 들고 있다는 컨셉으로. 네, 머그잔. 처음에 간단하게 커피를 한번 따라볼게요. 저희가 걸을 때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걸을 그래서 때 이게 넘치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컵 한번 밀면은 흔들리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슬로싱 현상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액체의 표면이 이렇게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흔들리는 현상. 이거를 슬로싱 현상이라고 하고, 지금 약간 진동 같은 게 나타나잖아요. 고유 진동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각 물체가 자기만의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이건데, 이제 이 컵에 차 있는 그 액체의 현상을 높이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가지는 고유 진동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컵과 커피의 고유 진동수인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고유 진동수 얘기했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이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혹시 공명, 공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공진은 그거 뭐냐, 안 될 거 하고 계신 분이세요. 좀 저도 알아요. 아, 그 닉네임들이 다 과학적인 거기라 해서 그거 알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랑 같이 콜라보 하셨던 자신 있으시죠? 이 현상을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가 평소에 걸어다니는 이 흔들림이 컵 안에 있는 커피의 고유 진동수와 맞춰져서 에너지가 점점 높아지면서 넘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공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일치되는 거? 네네네. 그러면 이 커피를 안 쏟아지게 하려면은 고유 진동수를 바꿔주면은 저희가 평소에 걷는 거하고 진동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명 현상이 억제가 된다, 이런 느낌의 실험을 진행을 될 겁니다. 공명 현상만 최소화시키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자, 첫 번째 세팅을 준비해봤습니다. 현상에 따라서 고유 진동수가 바뀔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모양이죠? 네, 모양이 다르죠? 네. 넓이도 약간 다르고, 네, 이 친구들한테 충격을 줘가지고 몇 번 흔들리는지 보면은, 네, 둘이 차이가 있으면은 고유 진동수에 차이가 있지 않나. 한번 밀어볼게요. 네. 밀었을 때 오, 흔들리는 횟수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얘가 또 아직도 더 많이 흔들려. 얘가 좀 더 흔들리는 횟수가 좀 더 많지 않아요? 네. 얘는 얘가 더 금방 멈추고. 얘가 또 금방 멈추고. 저희가 지금 약간 같은 위치에서 손가락 잡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와인잔이 좀 표면이 덜 넘치려고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때요? 얘가 더 위트위트하지 않아요? 얘가 더 위트위트한 느낌이네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커피를 흘리신다 그러면은 컵을 바꾸세요. 컵을 바꿔라. 두 번째 거는 이겁니다. 연구에서는 이게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그 머그잔 안에 지름이 작은 여러 빨대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컵 안에 여러 개의 컵이 또 들어있는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형상이 바뀜으로써 또 고유 진동수가 바뀌고 억제를 할 수 있다. 구멍 많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 안 좋아하시죠? 아, 항공포증. 네. 간단하게 제가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차이가 있어요. 좀 느껴지나요? 네. 앞뒤로. 와, 이거 봐, 이거. 신기한데, 이거 어떻게 생각되는지 아세요? 당연하다. 이게 이유가 그냥 액체에 닿아 있는 게 엄청 많잖아요. 네네네. 표면 장력 아시죠? 아, 네, 표면 장력. 그냥 표면끼리 다 붙어 있으니까 서로 끈끈하게 당겨주는 느낌. 네, 어때요? 가지마라, 가지마라 하면서. 네, 어때요? 그 생각 저도 하긴 했어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표면 장력도 분명히 도움이 됐다. 분명 있을 것 같다. 옵션이 있다. 네, 옵션이 있을, 네, 것 같다. 네. 정말 참신하지만 쓸모없긴 하네요. 가장 효과적인데 가장 실용적이지 않다. 네. 이게 이렇게 따라보면 알거든요. 하지 마요.
다 흘러버려요. 이것도 마실 때에 따르면 다 이제 다 흐르고 난리 나겠죠? 네. 첫 번째 문제점이고, 저희가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려면은 계속 설거지하고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거지할 자신이 있으시면. 형도 안 하죠, 못하죠, 이거. 세 번째 방법은 이상한 방법일 수 있는데. 네, 지금까지 다 이상했어요. 뒤로 걷는 방법. 아, 뒤로 걷기. 이거 효과적인 것 같긴 해요. 사람이 앞으로 가는 거랑 그 일치하기 때문에 엄청 흔들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뒤로 가는 거는 어쨌든 다를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거 바로 해보죠. 네,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한번 걸어볼게요. 어이구. 여기 열렸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다는 거죠? 보통 이런 거는 건데 뒤로 한번 빨리 걸어볼게요. 네. 뒤로. 오. 오, 너무 걸렸어. 뒤로 갈 때 약간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만해도 돼. 네. 모르겠어요. 효과가 있는 건 저도 해볼게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 아니, 내가 지금 그냥 너무 더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 심리적인 그런 것도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심리적인 것까지? 아니가. 앞으로 걸을 때 구동하고 뒤로 걸을 때 그런 구동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원리님 네. 메커니즘을 이해했어요. 네. 정리할게요 이거는. 뒤로 걸어라. 뒤로 걸어라. 네 번째 방법은 이 친구의 파지법을 바꾸는 건데 평소에 여기를 이렇게 잡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를 잡을 때. 그 논문에서는 발톱 자세라고 하면서 이렇게 잡는다고 해요. 네. 위치가 달라지게 됨으로써 가해지는 진동수가 바뀌게 된다. 한번 해볼까요? 일단 해볼까요? 네. 아니 이거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배운 것들 있잖아요. 실제로 뭔가 안 넘치게 할 때 이렇게 잡은 적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일상 속 꿀팁 그런 일상 느낌이에요. 꿀팁 라이프핵. 근데 이렇게 계속 들고 다니면은 저희 여기 좀 아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형상을 본따서 만든 거를 가져왔습니다. 오, 이거 뭐예요? 이 발톱 자세에 맞게 제가 한번 손 모양을 뽑아봤고요. 컵홀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손잡이입니다. 아, 이렇게 잡으라고? 네. 이렇게? 손잡이입니다. 보여 주세요. 자, 끼워넣고요. 손가락에 뭘 붙인 거예요, 저기 손면에? 그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오, 편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절대 안 쏟아, 이 커피. 걸어봐요. 이렇게 걸어봐. 진짜 안 쏜다 했죠? 네. 나 진짜 해요. 오케이, 이 다음 장면은 우리가 책상에 앉아있는 장면일 거예요. 이 컵홀더 재밌는데요? 저희가 했던 게 이상한 실험이고 진짜 쓸모가 없어 보이잖아요. 네. 이런 엉뚱한 실험들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어쨌든 배운 게 있죠. 공명이나 고유진동수나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이 또 과학적인 지식을 알아가는 거 아닐까. 과학이 좀 더 대중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그런 상이거든요. 이그 노벨이 그 취지에 맞는 연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집에서도 실험해볼 수 있거든요. 쉬워요. 컵에다가 커피 따르고 뒤로 걸어보시면 되고 네. 와인잔에 커피 따르고 해보시면 됩니다. 빵순이 형 카페에 이거 모델링도 올려주시나요? 카페에 이거 제가 모델링한 것도 그대로 올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수정도 할 수 있어요? 수정할 수 있게 그 원본 파일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더 흥미진진한 실험으로 돌아올 테니 많은 실험과 메이킹 제보들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딕바! 이거 꽂아가지고 뒤로 걷는 거. 아, 오케이. 이거 봐, 고정돼 있어요, 지금 물이. 네, 잡고 네, 뒤로 걸어야 돼요. 뒤로 걸어야 돼요. 왜 뒤로 걸어야 돼요? 그래야 이 공명이 안 일어나요. 진동수가 바뀐다? 그러면 난 이걸 맨날 들고 뒤로 걸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커피를 안 들릴 수가 있어. 아침에 회사 이렇게 치는 거야. 아니, 뒤로 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거는 재미로 모르겠다. 안 떠올라, 드립.